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로 점점 깔아가지고 전체 밀봉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다 밀봉해놓고 소이킹 지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, 메탐소듐 지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작기를 마무리하면, 예전에도 다 찍어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모루를 갖다가 부추나시나 그런 걸 싹 대패해가지고 뽑아내고 점적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터리를 한번 칩니다. 그래 흙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토를 복토하고 그리고 새로운 점적을 다시 깔고 그 다음에 이 흙백 필름을 양쪽으로 접어가지고 테이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멍이 안 뚫린 멀칭 비닐, 무색 멀칭 비닐을 씌워가지고 좀 공기가 안 통하게 해놓고 난 상태에서 적당하게 물을 주고,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. 요즘에는 또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말려라는 경우도 있는데 말리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은 그 소이킹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밀봉해놓고 물을 한 동이 한 400 정도 줄 겁니다. 요즘에 10리터짜리가 또 새로 나오긴 하더라고요. 보통 한 동이 한 병 정도이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10리터짜리 세 동이면은 저희들 한 2.8동 정도 되니까 25리터인가 저거 제일 큰 거 한 병이면은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병 집어넣고 소독님 밀어주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점적이 지금 새로 설치된 건가요? 뭐 점적을 2년 쓰는 분도 계시긴 한데 새 점적으로 해가지고 1년마다 갈아주신 게 좋습니다. 한 해 더 쓰면은 또 안에 찌꺼기도 있고 막힐 위험도 있다 보니까 얼마 안 하니까 싹 교체해가지고 새 점적을 깔고 있습니다. 딸기 농사가 9월부터 시작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농사의 시작이네요, 그러면은? 네, 예.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끝나면 한 달, 뭐 적게는 짧게는 소일킹 소독도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7월 중순이니까 8월 중순까지는 하겠죠. 그러고 나서 또 열어가지고 또 안에 뭐 문제 있는 것들, 뭐 소일킹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흙이 뭐 중독이라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강하게 들어간 부분들은 좀 물을 채워가지고 좀 씻어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다시 우리 버퍼링이라 그러죠. 실산칼슘 먹여가지고 양분 적정을 이어주고 그런 작업까지 해줘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소독하는 게 좀 까다롭나요 혹시? 소독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준비 작업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독약을 밀어내는 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. 원수 탱크에는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 탱크나 아니면은 따로 놓는 그 영양제통이나 그런 데다 집어넣고 나서 일괄로 그냥 밀어줘 버리면 됩니다.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. 네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보조 탱크가 있어가지고 보조 탱크에다가 지금 1.2톤 정도의 물을 받아놨습니다. 저기 소일팅은 준비되어 있고요. 이게 10리터짜리면 가벼운데 얘는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. 이게 몇 리터짜리라고 하시죠? 이거 25리터짜리인가? 25리터짜리. 25리터짜리? 네.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건가요? 네네. 이거 마스크 꼭 쓰고 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물하고 반응하면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마스크 쓰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우선 이제 한번 보고 볼게요. 한 3분씩 줄까요? 3분씩. 각 동마다 따로따로 3분씩 뿌려서 V1이 첫 번째 동이니까 3분 정도 한 1.2톤이 받아야 되는데 한 400 정도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.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? 네 들어가요. 물 찬다. 또 멈춰놓고 저거 다 썼으니까 이제 또 관에 갇혀 있는 거 한 50리터 또 더 밀어줘가지고 30층만 더 밀어주겠습니다. 이제 소독 끝나신 건가요? 네,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
소독약을 밀어주는 게 끝났습니다. 실질적으로 소독약을 밀어주는 시간은 그렇게 뭐 길진 않죠. 금방 끝나네 보니까. 네, 모두,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 탱크를 얼마나 네. 잘 세척하느냐에 따라서 네.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. 보조 탱크 세척이 뭐죠? 소일킹 소독액을 집어였던 그 네. 탱크 자체에 네. 뭐 3톤 탱크나 1톤 탱크 되면 바닥에 깔려있는 물 자체가 100리터에 네. 한 50리터 정도 됩니다. 네. 근데 그걸 모르고 놔둔 상태에서 다음에 물을 주거나 영양제를 줄 때 같이 줘버리면은 해를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소독하고 나서 전체 소독되고 나면 와가지고 저 탱크를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버리고 다시 또 가득 채워 버리고 한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최대한 희석시켜가지고 독이 없게 만들어줘야지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지 그대로 해가지고 놔둔 상태에서 까먹고 그냥 줘버리면은 소독액을 또 다시 주다 보니까 잘못하면 모들이 시달리거나 죽거나 해버립니다.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독이 끝난 상태고 이렇게 밀폐시켜 놓고 나서 며칠 동안 뭐 방문 안 하거나 그런 게 또 있나요 혹시? 뭐 3일 정도는 보통 여기 방문 안 합니다. 3일 정도는? 네네.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덮어놓다 보면은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계가 안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한 3일 정도만 흐린 날이나 그러면 3일 정도 헷갈증 네. 난다 그러면 하루 이틀만 아니라도 네. 벗겨가지고 뭐 환기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. 아 하루 이틀 환기시키고 저 배지에 있는 건 언제 이제 벗기는 거죠? 배지는 보통 짧게는 20일, 많게는 한 달까지도 두어가지고 예, 소독을 시켜야 됩니다. 아 그 배지를 벗겨놓고 나서 네. 또 하는 작업이 또 혹시 따로 있나요? 뭐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네. 계속 줘가지고 네. 예를 들어서 배 내에 약간의 뭐 독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해소시켜 주고요.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정식 일자가 다가오면은 안에 버퍼링이라 그래가지고 지산칼슘을 먹여가지고 안에 좀 채워주고요.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FFP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유익한 미생물을 또 먼저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아쿠도를 한번 또 해가지고 아. 자리를 잡아줍니다. 균접종도 이제 같이 하시는 거구나. 네네. 소일킹을 매년 쓰시는 것 같은데 네네. 쓰시면 확실히 효과를 느껴지시나요 확실히?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올해 농사가 9년 차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 질 때까지만 해도 첫 해는 네. 이제 얻어 걸려서 잘 됐고 두 해, 세 해째는 네. 뭐 소독이란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심다 보니까 적게 죽을 때는 뭐 50%도 죽고 많이 죽을 때는 70% 죽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소독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그렇게 죽는 숫자가 이제 날씨가 도와줘야 하겠지만 네. 기본적으로 뭐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들은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또 다음에 한번? 네. 어우 덥다.